안녕하세요. 순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숙박업체에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예전에 제가 뭐 가끔씩 했던 그 편의점 중심 해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세븐일레븐이 가장 낫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 조금씩 분포가 돼 있었는데 뭐 세븐일레븐에 거의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뭐 겹치거나 아니면 없거나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건 있는 것 같고요. 세븐일레븐도 그게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게 있는데 이벤트를 하고 안 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사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개 리뷰할 거고요. 가장 먼저 리뷰할 거는 요겁니다. 유니짜 장면. 미식 라면이라고 아시나요? 조금 비싼 건데 한 3, 4천 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나온 유니짜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4,980원이에요.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거의 5천 원급인데 거의 뭐 중국집에서 먹는 수준입니다. 근데 조금 괜찮은 거는 제가 갔던 데는 요걸 먹으면 이 삼각김밥을 아무거나 고를 수가 있어요. 전 종류 안에서 하나 고를 수 있고 12월까지만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1,500원 정도 해요. 그냥 이거를 빼고 요거를 1,500원 깎아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요거 먼저 먹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 우여곡절이 좀 있긴 했었는데 짜장면 준비는 됐습니다. 조금 면이 조금 불었을 거예요. 제가 좀 왔다리 갔다리 좀 했습니다. 집이 아니라서 이게 어디에 뭐가 배치된지 모르니까 물이 좀 졸았네. 똑같은 일반적인 원리는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요그 짜장 소스를 전자레인지에 따로 데워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없으면은 전자레인지 찾아서 해야 돼. 면은 확실히 일반적인 인스턴트 면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먹어봐야 더 알겠지만 그런 면이라는 측면에서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짜장 소스인데 이게 제가 좀 괜히 전자레인지 남의 거, 그 호텔에 있는 거 쓰긴 썼는데 좀 이제 터질까 봐. 미안해가지고 계속 조금만 냄새나 하고 이거 들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정말 좀 민망했습니다. 짜장 냄새 너무 났어.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모르겠네요. 좀 볼까? 좀 수분이 많아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약간 수분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를 뭔가 부족한 거다 충분히 넣고. 이 소스가 기름 소스네. 뭔가 아무튼 소스를 넣습니다. 이 젓가락도 이거 안 줘가지고 이 아르바이트 직원, 이 편의점 알바 직원 이것도 안 줘가지고 이거 가지러 또 내려갔잖아. 여기 프론트에 하나만 타 주세요. 짜장면 먹어야 돼요. 우선. 이게 약간 제가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원래 맛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이거 생각보다 이 면이 불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양이 많네. 근데 이게 뭐 유닛짜장, 뭐 먹어봐야겠지만, 유닛짜장을 비빈다기보다는, 그냥 짜장면 있잖아요. 조금 굵은 면 가지고 있는 짜장면. 그런 거 비비는 느낌이에요. 뭐 특별한 건 모르겠는데. 약간 좀 원래 여기가 추가하려는 맛과 차이는 있을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런 조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사 먹는 것만 좋아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스프 속에 작게나마 고기 그런 식감은 느껴지긴 한다. 맛있긴 한데 아니 막 괜찮긴 한데
야, 이거를 5,000원 주고 먹으라고 하면 좀 모르겠다. 좀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 지금 많아요. 이 정도면 많은 거지. 든든하긴 할 것 같아. 그냥 그런 차이는 있어요. 소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스에 고기가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런 알갱이 같은 거. 고기 느낌 나는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좀 부드러운 짜장면입니다. 먹기 좋긴 하네. 인스턴트 짜장면 중에서는 맛은 높은 편에 속한 것 같아요. 좋은 쪽에. 짜장 소스를 조금 더 못 데우고 이래저래 뭐 젓가락 갖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끓는 물 다 받으러 또 왔다 갔다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면이 불은 거 치고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 다 감안했을 때 맛있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게 유니 짜장이라고 하면 보통 한 6,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 정도 이상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반값인 한 3,000원 정도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너무 세.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맛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나. 가격만 어떻게 좀 조정을 해달라. 그게 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리뷰할 거는 이겁니다. 얼큰한 우육탕면. 우육탕면. 이가 자연면이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그 전부터 중식 관련된 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3천 몇백 원 했던 것 같은데. 이가 자연면이 좀 나와요. 중식 관련된 것도. 그전에도 한두 번 했을 겁니다. 편의점 중식 하면서. 여기에는 고기 정말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사진에는. 야, 이게 건더기라고? 이거 뭐 안 느껴지는데? 또 속았다. 씨. 이거를 이 용기에 넣고 이거 소스를 넣어야 돼요. 오, 이거 뭐 되게 진해 보인다. 오, 라유 느낌인데. 야, 근데 이거 또 전자레인지 하러 또 가야 내려가야 돼? 아이고, 심란하다. 그리고 요 건더기 스프, 요거 뭐 건더기 스프 넣어줍니다. 와, 이게 고기냐? 과리비지? 응? 양심이 있어. 야, 우육, 야. 농심 우육탕면도 이렇게 안 한다. 아, 진짜. 이걸 고기라고 넣어서,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응? 아니, 농심 우육탕면에 들어가는 그 고기 한 3점, 4점, 한 두께는 2배 정도 되는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를 돌리래요. 아, 이거 가지고 또 내려가야 돼. 진짜. 집에서 먹어야겠다. 아, 네, 괜히 여기서 이거 한다고 내려와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전자레인지 3분 이상 데우고 왔어요. 뭐 겉모습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랑 느낌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냄새는 좀 뭐 육개장 비슷한 냄새 납니다. 그 홍소 소스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요. 국물부터 마셔볼게요. 국물은 나쁘지 않네요. 근데 아우, 약간 그 고기 과립이 고기 식감도 아니야. 심지어 찌긴 과리 그런 거야. 아, 이건 아니지. 면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육면이라기보다는 그냥 매운맛 육개장인데. 그러니까 홍소 느낌도 나긴 하는데, 아, 이게 3,000원 주고 먹기에는 2,9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000원 주고 먹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건. 국물은 나쁘지 않은데, 그냥 면은 면대로 놀고 있고,
우육면 치고는 많이 맵습니다. 국물은 나쁘지 않아요. 뭐였지 이름이? 얼큰한 우육탕면이구나. 깊고 진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 틀린 말은 아니네. 근데 이 우육 이렇게 써 있는 게, 아,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물론 조리 예니까 이해는 어느 정도 하겠는데 고기가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여기가 싸합니다. 지금 매워서. 국물은 좀 생각날 것 같은데 계속 먹다 보니까 또 적응된다. 설명서대로 조리를 하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격차를 두고 먹는 게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맛있어지긴 하는데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이가 자연면인가? 여기는 세일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누가 사주면 먹으세요. 궁금하면 한번 드셔보시고. 아, 좀 매워요. 자, 세 번째 라면입니다. 만한대찬이라고 이것 좀 유명합니다. 중국어고요.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고 국내 한 네 종류? 네 종류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국내에는. 근데 이게 이제 현지에서도 좀 비싼 편이에요, 이거는. 잘 나오기 때문에. 마라, 전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마라 우육면. 네, 했습니다. 마라구역 우육면.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먹었던 유니짜장, 그리고 방금 먹었던 뭐 얼큰한 우육면, 그리고 요거 점점 이제 매워지는 단계입니다. 간이 약한 것부터 세지는 그런 단계로 먹고 있습니다. 열어주고 여기 나와요. 이게 이제 소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건더기 스프. 건더기 스프, 그리고 여기에 기름 스프. 면은 일반적인 그런 인스턴트 라면 면이에요. 그리고 스프는 세 종류입니다. 뭔가 후추 느낌도 들고. 아무튼 이거에다가 이게 말할 거야 아마. 요거를 올려서 이거를 데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3분간 기다리라고 하나요? 3분 뒤에 밑에 있는 그 뜨거운 열로 그 위에 페이스트가 데워지면은 그거를 여기 넣으면 되는데 아까 이게 살짝 조물락조물락 해봤거든요? 고기가 좀 느껴집니다. 믿어보겠습니다. 3분. 페이스트를 안 넣은 라면의 안쪽 모습입니다. 섞지 않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기인 것 같아요. 한 두어 개 있거든요. 이것도 한 3,500원? 뭐 물론 정가로 사면 이것도 거의 4,000원 돈 합니다. 4,900원 정도 할 건데 지금 세일해가지고 3,500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국물부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마라 같진 않은데? 근데 마라 전골? 마라 구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맵진 않은데? 아까 게 더 매워. 뭐 마라 느낌도 없고, 그냥 진짜 인스턴트 라면인데, 이렇게 맛없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 나 옛날에 대만에서 먹을 때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때는 아예 몰랐을 때라 그런가. 고기가 좀 잘 들어있다는 점? 건더기 스프에서. 아, 넣을 거 다 넣었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마라 느낌 전혀 안 나요. 마라 안 쓰면 마라인지도 모르겠는데. 국물도 뭐 딱히 그렇게 막 땡기는 맛도 아니고 고기도 좀 그냥 그렇다. 많이 들은 것 같긴 한데
별로 뭐 씹어보면은 뭐 그렇지도 않은 그런 맛. 그냥 라면입니다, 라면. 어디까지나 가격 대비 그렇게 높은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스프 그 레트로 들어있는 거는 그 소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들은 거는 괜찮을지 몰라도 구성은 좋아 보이는데 맛은 뭐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먹네. 아 조금 남다 말아 마시네. 조미료가 좀 덜 풀렸나 보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면 자체는 먹기 편해서 좋긴 하네. 크게 나오는 건 좋은데 고기질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인스턴트다 보니까. 네, 오랜만에 편의점 중식으로 한번 컵라면 3개 먹어봤습니다. 설명은 제가 먹으면서 드렸는데 그냥 순위만 말씀드릴게요. 순위 1번 1등, 아 3등부터 할까? 아니 나 1등부터 하자. 1등 미식 유닛 짜장면,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2등 이가 자연면, 얼큰한 우육면. 3등 만안대찬 마라 우육면, 이렇게 됩니다.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셉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할인할 때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물이나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먹밥을 줬고 그런 거를 최대한 기다렸다가 존버하시다가 나왔다 싶을 때 잡으세요. 아니면 뭐 궁금하시면 바로 드셔도 되는데 거의 전반적인 가격대가 4,000원대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샀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 라면치고는 좀 비싼 편입니다. 감안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